지난번 영상에 그 태양광 그 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대륙의 규모라든지 그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방안을 그 연구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산을 그 계곡처럼 된데 거길 깎아서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 그거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 판넬을 세워놓고 그것을 그 자랑스럽게 그 언론에 노출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모든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면요, 저 뒤에 보이는 저러한 큰 그 변압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압선으로 그 전기를 송출하는 이 정도 규모가 돼야 태양광 발전소지. 그리고 여기는요, 그 지평선만 보이는 데잖아요. 완전 수평에. 또 내가 이 일대에 온 지 지금 한 달 반 되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렇게 일조량이 좋고 온도가 높은 그러한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 한국에는 그 수많은 국민 혈세를 지원해 가면서 그것을 연습하듯이 그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하는데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달겨들어서 이것이 가부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냉정하게 따져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돈 아니라고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 두 달 반 전에 석 달 됐겠습니다. 그 애리조나 남부에서 거기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250 몇만 평의 그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크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렇게 다 보이는 데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산에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차 안에 그 놓고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살펴봐요. 그래서 이러한 곳은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은 그 크기를 대충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달 안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거 뭐 만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시행을 한다고 샀는데 그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이제 익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떠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이 돼도, 지난번에 어떤 독자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그런데 한국은 거기다가 산을 깎고 나무를 다 훼손시키고 홍수 유발을 시켜가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농경지를 없애가면서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소는요 사막의 황무지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 기축통화 키커런시 머니를 이곳에서 생산을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들은 연습을 해도 돼요. 이러한 모든 판넬들, 뭐 중국제가 좋든 한국제가 좋든 그 목화로 만든 달러 지폐를 주고 사오는 나라기 때문에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한국은 연습을 하면 안 되는 나라죠. 시행착오가 어디 있어요? 정책을 세우는데요, 정치인들이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정치하면 되겠어요? 그만둬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좀 답답하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저편을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망구가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 망구는 조금 괜찮아 그러는데요. 그래도 조금 찝찝한 그러한 사람이긴 하죠. 이 뒤에 보이는 곳이 여기 그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헬멧을 쓰고 또 허가를 완전히 얻어서 스탬프를 찍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업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100%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그냥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효율성을 따지면 이러한데, 그러니까 장마도 없고 비도 거의 오지 않고 햇살은 쨍쨍 내리쬐고 또 이 황야에 플랫으로 이렇게 된 이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고, 한국은 그렇다고 뭐 호남평야 같은 만경평야 뭐 김포평야 이러한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애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의 것을 꼭 보고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성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를 조금 가봤으면 좋겠는데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패널을 얹고 뭐 케이블 장치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하게 돼 있네요. 경사 각도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서스펜션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평수가요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해도요 이렇게 잠깐씩 하는 게 아니고 막 1년씩 2년씩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그 밭은요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자갈이 아니고 전부 흙이에요. 그런데 흙이 이제 굳은 것을 계속 쟁기로 밀어놔서 이제 모종을 심을 때 그 준비를 해 놓은 것이죠. 지난번에 그 독자 어떤 분이 이 광야에 호미로 김을 매면은 이게 뭐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그러한 내용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해준 것이 뭐냐면, 이러한 광야에 뭘 심어놓고 김을 매려면 이성계 때부터 조선 왕조가 끝나는 고종 때까지 해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할머니들 아낙네들 이렇게 앉아서 그 김들을 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괭이로 이렇게 슬슬 긁어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한국의 할머니들은 항상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이 50만 넘으면, 지금이야 이제 조금 권장들 하시지만 옛날에는 50 조금 넘으면 이렇게 그 꼬부랑 할머니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허리를 못 피니까. 그래서 한국도 부지런히 이제 그 호미를 집어 던지고 그 뭐든지 기계화해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할머니, 며느리 이러한 분들이 편해야지, 남정네들은 허리 구부리는 일 별로 잘 하지 않고 아낙네들만 밭에 나가서 호미로다가 그 김을 메고 뭐 잡초를 뽑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얼른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죠. 저쪽의 분들은요 벌써 며칠 전서부터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면 저 기계, 어마어마한 기계 가지고도요, 여기까지 올라면 또 며칠 걸려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 기계는요, 아몬드를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지난번에 두 달 반 전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예요. 그 피칸, 그러니까 미국식 그 호두나무를 수확하는 거를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장대로 쳐서 그거를 떨어뜨려서 수확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를 그 나무 밑에다가 대고 또 다른 차 하나가 또 저편에 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하면 이 기계 전체가 막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흔들어서 거기서 이 넓은 그 판넬에 우수수 다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떨어지면 저기에서 컨베이어 벨트가요, 이 뒤로 계속 그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하나에 이 과수원 그 트레일러 세 개에 계속 싣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내면 나중에 이제 큰 차가 그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옮겨 싣고 이제 창고로 또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과수원은 나뭇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다 낮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높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이상 크면 이제 나뭇가지가 뭐 부러지거나 또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요 틈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조종수가 이것으로 조종을 해서 그렇게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가 진 것을요, 그 아몬드 나무 밑에다가 대놓고 양쪽에서 되는 거에 그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막 이렇게 쉐이크를 하면 아몬드가 여기 이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컨베어 벨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 뒤로 계속 보내면서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낮은 트레일러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레일러를 이제 세 개씩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데, 미국은 물론 이제 규모가 크게 지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만요, 한국도 이제 이거 장대로 치는 거, 이거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프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거 작은 규모라도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운기에다가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그 응용해서 한국에 딱 실정에 맞는, 그리고 뭐 한국의 과수원은 언덕에 뭐 산에 많이 있어서 안 된다고, 미국 사람도 산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기다리시면 내가 그 산 언덕에서 농사 짓는 것도 거기 가볼 거예요. 이곳은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관사예요. 그러니까 집이 한 채씩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 노동자들이 뭐 분산해서 살기도 할 것이고요. 또 농장에 그 일하는 인부들이 살기도 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흐르는 그 물이요, 저우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면서요, 이 캘리포니아 중북부의 그 광활한 땅에 그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그 수로입니다. 근데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이거 그냥 퍼서 마셔도 되는 물이죠. 그렇지만 또 이 밭에 들어갈 때는 이 물을 그 정수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그 이물질이나 다른 그러한 그 박테리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걸러서 그리고 밭에 공급을 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참 더 올라가면요,
이게 완전히 수평으로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수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물을 보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 북쪽에 가면 지대가 또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 관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 또 물을 보내서 이리로 계속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지역에서부터 이 물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위로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수량을 보내는 그러한 그 수로 시스템도 올라가면서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살펴보지 못하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또 내려와서 또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수원지는 어디냐? 저편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그곳까지도 직접 가서 그 물이 어디서 도대체 그 발원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물이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천재는요 물이 남아도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현대 문명이 갈수록 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뭐 물 쓰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뭐 빨래도 개울에 가서 하면 되고 온몸을 길어서 하루에 한 두 번 깨서 있으면 그걸로 먹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현대는 뭐 목욕도 해야 돼 뭐 이것저것 뭐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60년대 말에만 해도 서울시에서 한 백 몇십 리터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지금 되지도 않죠. 나날이 갈수록 물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러한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이편에는요 산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아몬드 나무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망원경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는 데니까요. 그리고 지나온 모든 곳에는 이제 밭에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이곳 농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고요. 남쪽에서는 두 달 반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애리조나 그 콜로라도강 하류에서 이만한 그 수로를 통해서 샌디에고 쪽으로 물을 또 계속 그 공급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물살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발원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물이 생성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건데 캘리포니아만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모든 주는 다 물이 부족해요. 한국도 물 부족 국가예요. 옛날에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물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뭐 모자라서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캘리포니아에 곳곳에 다니면은요 물을 절약해서 써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댐에서 만들어진 물이다. 그리고 이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자꾸 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혈세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물을 아껴주지 않으면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댐을 건설하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건설하기 때문에 좀 전략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